안녕하세요. 달걀 꼬그림입니다. 오늘은 대동다육에서 예쁜 다육이들 묵은둥이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군생으로 들여져 있는 아이들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아이들 이게 10년 키우셨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 아이는 잘 크지가 않아서 이렇게 10년 키웠어도 이 정도 키우셨다고 하네요. 이 아이는 이름이 홍연이라고 합니다. 이거. 홍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홍연이라고 합니다. 너무 예쁘죠? 아, 자구가. 근데 또 자구가 이렇게 보면은 안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세상에. 너무 예쁘죠? 이렇게 큰 아이들 이렇게 화분에 심겨져 있는데요. 너무 예쁩니다. 예쁜 아이들 봤고요. 로또가 원래 몸값이 거하거든요. 이런 아이 5만원에 오픈가 하면은 정말 착한 가격에 데려갈 수 있는 기회예요. 로또가 원래 조금 몸값 비싸요. 그래서 로또 보면은 조금 더 환엽스러운 아이들이 있고, 이렇게 약간 길쭉한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입성을 뭐 둥근 거, 뾰족한 거 좋아하는 분들은 다 이제 갈리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괜찮아요, 로또. 오늘 로또 추천하고 싶네요. 이 정도 로또가 꽤 되거든요.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아요. 여기서 오픈가 하면은 너무 괜찮은 것 같고요. 미녀와 야수는 이런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가격이 15만 원 하고요. 블랙잭이 이렇게 멋진 아이거든요. 블랙잭 가격이 15만 원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오픈가 20% 했을 때 구입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콜리가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거든요. 콜리도 보면은 조금씩은 다 다른데 이거는 콜리가 너무 예쁘게 나왔답니다. 이렇게 통통하니 한엽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있어요. 더 너무 예쁘게 다 예쁘게 나왔어요. 이런 아이들 가격이 콜리가 10만 원이랍니다. 콜리도 몸값이 있는 아이예요. 이럴 때또 오픈가를 적용하면은 훨씬 착한 가격으로 또 구입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짧은잎 적성도 제가 짧은잎 적성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짧은잎 적성이 이 정도 가격이 되면은 짧은잎 적성에 비해서는 가격이 착한 듯 합니다. 이 정도 되어져 있거든요. 짧은잎 적성이 이렇게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이들이 가격이 조금 높아요. 이렇게 긴잎 적성보다 짧은잎 적성이 가격은 훨씬 높고 조금 더 귀하고 맑은 톤으로 조금 더 예쁜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짧은잎 적성이 저는 이 아이가 참 우아하다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람마다 딱 보면은 그런 느낌은 조금씩은 다 다르게 받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참 우아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긴잎 적성은 말 그대로 입장이 좀 길잖아요. 예, 짧은잎 적성이 훨씬 더 예뻐요. 이렇게 예쁘거든요. 군생을 이렇게 이루고 있답니다. 짧은잎 적성, 여기에서 지금 가격이 8만 원 하는데요. 이런 아이들 또20% 혜택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프리메라 철화인데요. 아까 프리메라 철화를 작은 아이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아이예요. 뒤에서 볼까요? 프리메라가 몸값이 조금 있는 아이라고 했었잖아요. 이 정도 크기가 돼요. 엄청 크죠? 이런 아이들 가격이 8만 원이랍니다. 한번 사이즈를 재볼까요? 프리메라는 또 몸값이 하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한 25cm가 나오는데요. 25cm 정도.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한 25cm 정도 나오고요. 이런 아이는 이렇게 철화가 이렇게 짧게 엮여져 있는 아이예요. 한 20cm 정도 나오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cm에서 25cm 정도 될것 같아요. 철화는 엮여져 있는 게 이렇게 더 잔잔하게 엮여져 있고 조금 더 크게 엮여져 있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이 아이가 제일 크네요. 크기는.
예쁘죠? 이렇게 예쁜 모습인데 또 물들면 지금이야 이제 물이 안 들어 있는 상태고 물들면 더 예쁘겠죠? 마디바 정말 큰 아이예요. 마디바는 이렇게 묵은둥이가 되면은 위에서 보면은 확실하게 멋있답니다. 이렇게 살짝 웨이브가 들어가 있으면서 뒤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 모습이 위에서 보면 본수에서 물 흐르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되네요. 이렇게 묵을수록 이렇게 프릴도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있답니다. 너무 멋있죠? 위에서 보면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묵은둥이는요. 마디바 얘는 분갈이를 해놨네요. 이렇게 큰 분갈이를 화분에 분갈이 했거든요. 이렇게 정말 너무 두꺼워요. 입장이 두껍게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둥근 아주 화분에 심겨져 있는 아이가 11만 원이에요. 멋있죠? 아무래도 이렇게 화분에 심겨져 있는 아이하고 안 심겨져 있는 아이 보면은 확실히 그 분위기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심겨져 있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더 고급스럽게 보이죠. 이렇게. 네, 연봉, 자연 군생, 연봉 군생인데요. 가격은 5만 원이랍니다. 연봉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커요, 이 정도. 제가 저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아이들은 이제 하나 남았네요. 이렇게 연봉 군생. 너무 멋지죠? 하나 남았고요. 제가 저번 날에는 이거 샤르멘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조금 더 추가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랏빛으로 약간 물이 드는 아이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조금 샴페인의 교배종이 아닐까. 샴페인하고 많이 닮았죠? 샴페인하고 많이 닮았어요. 이렇게 이런 모습인데요. 보랏빛으로 물이 들고 이제 더 묵어지면은 이렇게 더 동글동글하니 예쁜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또 샴페인이 변하겠죠. 샤르멘이고요. 퍼플 샴페인도 있는데요. 퍼플 샴페인은 이 정도 크기가 되거든요. 가격이 만 원이랍니다. 퍼플 샴페인 이 정도. 퍼플 샴페인은 약간은 입장이 긴 듯해요. 또더 굳혀지면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는데 여기에서 굳혀져도 입장 자체는 약간은 길쭉길쭉할 것 같아요. 퍼플 샴페인 가격 만 원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가격은 정상가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는 여기에서 오픈 특가해서 20%를 공제하면 될것 같아요. 샬롯이라는 아이인데요. 가격은 15,000원이에요. 샬롯도 이렇게 작게 또 묵은둥이가 되면은 정말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들어요. 지금 보면은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사두도 있고 노제트가 좀큰 아이들도 있네요. 하지만은 또 작은 아이들은 이렇게 또 많이 자구가 나오는 아이들도 많아요. 이렇게 샬롯 군생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가격은 15,000원이랍니다. 양진이라는 아이인데요. 양진은 이 정도 군생이 되어져 있어요. 양진도 이제 더 굳혀져야 되는 아이예요. 아직은 이렇게 덜 굳혀져 있는 모습이죠. 농장에서 이렇게 바로 나왔을 때는 이렇게 조금 더덜 굳혀진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들 또 심어서 떼글떼글하게 굳혀가는 재미도 있고 빨갛게 물들면 아주 예쁘답니다. 이 정도 크기가 가격은 만원 하고요. 레몬누즈 철화인데요. 레몬누즈 철화도 이렇게 큰 아이들이 들었는데 레몬누즈도 조금 더 철화도 굳혀지면 조금 달궈지고 굳혀지면은 입장이 좀 짧아지면서 약간은 노랑 주황으로 예쁘게 물이 들겠지요. 가격은 현재는 가격 철화가 15,000원 하고요. 앞전에 제가 이게 군생이 많지 않다고 두포트가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또 새로 입고가 되었네요. 이거는 블랙퀸이죠. 블랙퀸은 이렇게 3두, 4두도 있고요. 이렇게 큰 아이는 2두도 있고요. 이렇게 2두도 있어요. 이렇게 블랙퀸이 이거는 조금 입장이 원래 블랙퀸이 조금 더 길쭉길쭉하는 아이인데
이렇게 더 한엽식으로 이런 아이도 있네요. 더 훨씬 예뻐요. 예뻐요. 한엽 블랙핀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는 원래 블랙핀은 약간 입장이 길쭉길쭉한데 이렇게 한엽식으로 더 예쁜 아이들도 있네요. 제스타는 가격이 10,000원 하는데요. 저도 제스타를 참 좋아하는데 색감이 참 물들면 예쁜 아이예요. 이렇게 약간은 목대가 있거든요. 이 정도 또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는 아이예요. 이 정도 있는 아이들이 가격이 10,000원 하거든요. 오두도 되어져 있고요. 조금 작은 아이들은 두수가 더 많고요. 이렇게 예쁜 아이랍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 가격이 10,000원 하고요. 저번에 군기 교배종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예쁜 노제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군기가 예전에는 참 귀한 아이였답니다. 이렇게 포트마다 조금씩은 다 달라요. 조금 더 노제트가 큰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살짝 묵둥이들도 더 있고, 이렇게 이두도 있고, 이런 아이들이거든요. 이두는 가격이 20,000원 하네요.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 가격이 15,000원 하고요.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 가격이 15,000원 하네요. 얘도 몸값은 조금 있어요. 군기도 원래 몸값이 조금 있는데 참 예쁜 아이랍니다. 근데 이거는 군기 교배종으로 되어 있는데 참 더 예뻐요. 이거 노제트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예쁘답니다. 그리고 조금 큰 아이하고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20,000원 하네요. 백풍은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런 아이들, 이두 되어져 있는 아이들 백풍 예쁘죠? 이런 아이들 가격은 15,000원 해요. 백풍이 이렇게 또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 엄청 크거든요. 이런 아이도 마찬가지로 15,000원 하고요. 이렇게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15,000원 하네요.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굳혀져야, 노제트는 조금 굳혀져야 할 애들이에요. 더 굳혀지면은 약간은 또 더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들을 것 같아요. 쉘인데요. 쉘이는 가격이 10,000원이랍니다. 이런 노제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목둥이에요. 이 정도 되어져 있어요. 목대가 보일까요? 목대가 이 정도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목대가 완전 꿀벅지는 아니지만은 목질화가 다 되어져 있는 상태랍니다. 그래서 노제트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런 아이들도 물들면, 작은 화분에 심어서 물들면 참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세 포트가 있답니다. 어큐핑크라는 아이예요. 어큐핑크도 아직 뚜렷한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지금 군생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이에요. 입장은 조금씩은 길은데 입장을 자세히 보면은 또 이것도 샴페인도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보랏빛으로 물이 들어서 이런 색감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두수가 좀 많은 아이고, 두수가 조금 이렇게 크면서 조금 적은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가격은 다 같이 30,000원 하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한 포트가 있는데요. 설린이에요. 설린은 가격 20,000원 하네요. 이렇게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설린이고요. 이 헤라도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헤라를 한 포트나 아니면 이렇게 2두짜리 이렇게 많이가 있는데 이거는 헤라는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격은 그렇다 보니까 조금 몸값은 하네요. 이런 아이들 가격은 30,000원이랍니다. 이렇게 군생으로 엮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가격은 이렇게 30,000원 하고요. 여기 보면 좀 전에 제가 묵은둥이 쉘리를 소개해 드렸는데 쉘리가 이렇게 큰 아직 덜 굳혀진 아이, 풍성한 아이가 가격은 똑같이 이렇게 10,000원 하네요. 쉘리가 이런 모습이랍니다. 비교되시죠? 이거 약간은 묵은둥이, 지금은 이거 쉘리도
신입인 것 같아요. 더 굳혀져야 될 아이가 가격은 만원 하거든요. 이런 모습이에요. 비교되시죠? 이렇게 해서 멋진 장들하고 다육이들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예쁜 다육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